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흐름을 더 센서 수치입니다. 2023년 1월 27일 우크라이나 전황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러시아가 새로운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지원해주고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가하면서 러시아는 이에 위협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계속 통제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 공세를 펼쳐 더 넓은 영토를 확보한 뒤 휴전안에 동의하도록 하기 위한 공세를 펼칠 것이라고 합니다. 전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공격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식통들은 러시아군의 공세가 이르면 2월이나 3월에 시작될 것이라며 올 봄에 병력 충원을 위한 새로운 동원령이 내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크렘린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죄수들을 선제적으로 사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바그너 그룹에 채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과 독일로부터 전차 제공을 약속받은 우크라이나가 이번에는 서방 국가로부터 전투기 확보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기종에는 F-16 전투기가 포함됐으며 생산 업체인 로키드는 수요에 맞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외신들은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영어 교육을 받고 있다고 보도해 서방국의 지원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현재 미국은 직접 F-16을 제공해주는 것은 꺼려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차 지원처럼 미국에 F-16을 주는 것보다 F-16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법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F-16 전투기가 재수출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레민나 근처에서 반격 작전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크레민나에 대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러시아 방어선을 돌파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러시아군도 이에 대응해 우크라이나를 막기 위해 최대한 방어를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바무트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바무트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을 격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전선이 크게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솔레다르 북서쪽까지 진격하는데 성공했으며 바무트의 병참선을 자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바그너 그룹은 바무트에서 전과를 세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네츠크 외곽에서도 전투가 발생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수세였습니다. 러시아군은 지속적으로 도네츠크 외곽 지역에 대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북서쪽 외곽 지역에서 약간의 진전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도네츠크 남서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블레다르에서 러시아군의 공격도 확인되었습니다. 블레다르를 두고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바흐무트보다 블레다르를 우선시하려는 것 같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